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에이돌의 회장을 맡았던 스마트한 글로벌 영리더 스타마스터 노상훈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무대는 제가 엄청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제품 강의 빼고는 사업 설명은 제가 작년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 뭐 본사 뭐 부업가 세미나에서 와이애텀이나 뭐 제품 강의를 썼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센터에서 또 강의하는 건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강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그 기간 동안 정말 애터미가 또 다른, 네, 그 레벨로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지난 이제 여기에 서지 않는 동안 정말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네, 뭐 심포드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도 네, 한한달 정도 네, 이제 애터미 사업 때문에 다녀오고, 제가 또 말레이시아에서 화요일 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살짝 까말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들을 겪으면서 또 애터미가 정말 많이 또 성장을 했구나. 진짜 이제는 뭐 의심할 것도 없고, 정말 요즘에는 애터미를 왜 모르면 좀 이상하다. 그것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도 너무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제는 좀 애터미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 내가 좀 약간 시대에 뒤떨어져 살았나라고 살짝 의심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좀 요즘에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정말 제가 이번에 또 사업 설명을 준비하면서, 아, 이제는 애터미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가 아니라,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가 이제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네,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배경이 네, 보시면 예, 요즘에 정말 인공지능이, 진짜 제가 저번에 강의했을 때또 인공지능이 이만큼 했습니다. 다들 놀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놀라실 거예요. 네. 네, 미리 네, 예고를 드리면서 우선 저를 또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 소개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애터미를 하기 전에 일단 전공이 세 가지예요. 네, 천문학, 그리고 신문방송, 실용음악 이렇게 세 가지 전공을 했는데요. 이세 가지 전공에서 다 전과목 만점도 받고 다 이제 장학생으로 네, 이렇게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제가 천문학을 전공했던 이유는 네, 우주에 가고 싶어서였고요. 신문방송을 전공했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우주에 가려고 하면은 천문학을 전공할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벌자라는 생각으로 실용음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실용음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방송 쪽을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문방송을 복수 전공을 하면서 이제 실용음악 네, 이렇게 전공을 해서, 또 좋은 기회로 미국에서 일을 할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있던 곳은 이제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미국에서도 정말 빠르게 네,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이벤트였어요. 네, 정말 지금은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인간만이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예술을 이미 인공지능이 하고 있구나. 그것도 제가 음악을 전공했다 보니까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잖아요. 근데 내가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랑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똑같다.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이 인공지능이 곧 닥쳐올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위기감이 네,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던 도시는 또 굉장히 많은 그런 뭐가 있을까요? 아마존이라던가 그런 애플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좀 빨리 볼수 있었다 보니까, 아, 내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도 서울공대 연구팀이 2090년도에는 사회 계급도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더라고요. 네, 보시면 0.001%의 플랫폼 소유주 아니면 0.002%의 플랫폼 스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인공지능에게 지배되는 그런 계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 기술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빨리 발전하고 있지 않았고 지금처럼 또 코로나가 네 없었어요. 코로나가 올지 몰랐던 시대에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2020년도 이후랑 2020년도 전이랑 생각을 비교를 해보시면 아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든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보시면 비대면으로 많이 변화를 했고요. 옛날보다 배송도 정말 빨라졌고 너무 새로운 것들이 그냥 너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정말 그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기술들이 어쩔 수 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보시면 이거는 제가 저번에 준비했던 자료들인데 이거는 이제 너무 당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해고가 시작이 되었다. 이거 이제 너무 보편적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뭐 예술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거. 네, 이거는 이제 네, 다 너무 아는 사실이시죠. 네, 그 제가 작년 그때 언제였죠? 11월 또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강의했을 때마다 다들 깜짝 놀라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네, 그리고 제가 아마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제 로봇에 대한 걸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다들 반응 오오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인공지능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한번 영상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네, 연결해서 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이제 올려놨거든요. 네. 이라고 하죠. 열 손가락으로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이 손가락을 휴머노이드 로봇도 갖게 됐습니다. 그냥 모양만 손가락이 아니고 인간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정교해진 겁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에도 도전을 하고 있죠.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모양의 로봇들이 공장을 옮겨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자동차 조립대 앞에서 판넬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조립하고 다른 판넬을 가져다간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끼워 맞춥니다. 이 로봇은 챗GPT를 만든 오픈AI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현재 자동차 공장에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손의 움직임으로 전 버전 로봇이 물건을 옮기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보다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유도가 16인데 사람 손인 27의 절반 넘게 다가섰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손의 자유도 21을 달성한다면 인간과 비슷한 작업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2026년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 손과 유사한 정도의 자유도를 가진 로봇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힘을 더 낼 수 있는 기계적인 요소 기술과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 일상생활과 공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로 휴머노이드는 AI 기술이 더해지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소통까지 발전한 상황.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빨래를 개고 요리를 하는 가정일은 물론 군무로 즐거움까지 주고 나아가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섬세한 작업까지 진행되면서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한 발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네. 다음 또 이제 제가 이제 챗GPT랑 이제 얘기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네, 보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업 설명도 얘네한테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애터미의 제품에 대해서 알려줄래? 애터미는 건강기능식품, 뷰티,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애터미 제품의 핵심 특징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주력 제품들은 건강과 미용을 위한 것들이 많아요.
가장 잘 알려진 제품으로는 해모힘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이 제품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애터미의 대표 제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외에도 앱솔루트 스킨케어 라인이나 이브닝 케어 4세트 같은 스킨케어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생활용품으로는 치약, 칫솔, 세제, 식품 등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애터미는 제품의 원료부터 제조 과정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이 뒤에는 그러면 요즘에는 한류 열풍인데 터미, 네, 불 좀 켜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열풍인데 어떻게 전화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얘가 분석해서 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여러분 물어보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아직도 애터미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또 하나하나 물어볼 때마다 정말 정확히 알고 있어서 이제는 얘한테 사업 설명 시켜도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이런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일자리도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경제 상황도 너무나도 빠르게 네, 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기후위기, 사실 이렇게까지 옛날에 더웠나 싶죠. 근데 앞으로 더 더워질 거라고 하고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레이시아는 지금 우기여야 되는데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보다 그렇게 덥지가 않더라고요. 네, 정말 저도 이제 요즘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비도 엄청 많이 오고 있고, 이제 저보다 먼저 간 팀장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신 먼저 팀장님께서 한국이 훨씬 덥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도 지역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가 이럴 정도로 정말 네,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나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후위기가 너무 많은 것들을 파생하고 있죠. 물가도 오르고 있죠. 네, 저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먹었던 뭐 초콜릿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가들이 너무 상승하고 있어서 물가가 그것 때문에도 오르는데 경제도 안 올라서 경제도 안 좋아져서 또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레이시아나 다른 해외 제가 중국에 가서도 봐봤지만 정말 다 임대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식당을 가도 사람이 좀 조금만 많아도 이 식당을 맞네? 이 정도로 식당에도 사람이 진짜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정말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네, 정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또 전쟁이 막 일어날 것 같다라는 위협도 너무너무 많죠.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나 복잡성 또 모호성이 정말 극대화된 네, 전문 용어로 이제 초뷰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남동생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내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했을 때 그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들었던 그것이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이어서 인공지능에게 일단 대체되지 않을 일을 찾아야겠다라는 것이 정말 첫 번째였어요.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분명히 수많은 변화들을 일으킬 텐데 그 변화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내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볼까 뭐 이것저것 아이템을 찾아보게 되었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아이템을 찾았던 기준이 바로 첫 번째로 그 당시에도 이미 뭐 구글이라든가 우버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이미 해외에서는 너무 보편돼서 사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서도 좀 블루오션인 아이템을 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세대나 국가에 무관한 타겟층이 넓은 아이템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정 세대나 특정 뭐 국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뭐 리스크가 생겼을 때라던가 또 그런 제한이 생겨버리면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원하는 소득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대나 국가에 무관한 타겟층이 넓은 아이템이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회전율이 높다라는 거는 만약에 한 번 구매하면은 뭐 몇 년씩 몇십 년씩 쓰는 그런 아이템들이 아니라 빠른 주기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이거는 모든 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거겠죠? 리스크는 적은데 돌아오는 건 많은. 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인 또 아이템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해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내가 쓰는 소비가 그냥 소비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소득으로 좀 돌아오며 그렇게 효율적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하고 계셨던 애터미가 모든 기준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뭐 부모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애터미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도 많이 썼었고, 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애터미 뭐 제품이랑 타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아, 애터미 제품이 훨씬 좋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었고, 미국에서도 이제 센터들이 있는 거를 보면서 아, 이게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아이템이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사실 되게 그래도 이건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계속 저한테 권유를 하셨지만 아예 그냥 귀등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제가 어떤 풀품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고 그 기준을 세우고 계속 찾다 보니까 그 기준에 계속 애터미가 떠올라서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터미를 좀 알아봤더니 간단하게 애터미를 정리하면은 그냥 애터미는 그 당시의 플랫폼 비즈니스보다 더 진화된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을 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런 합리적인 소비 생각을 주변에 연결하기만 하면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소비라는 자산이 다시 시스템 소득으로 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보다 더 진화된 다음 단계의 플랫폼 비즈니스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세미나라든지 본사 세미나에 이렇게 다니면서 데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저에게 처음 애터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던 매력적이었던 비전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제품의 경쟁력이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랫동안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다가 미국에서 또 막 좋다라는 제품들 있죠. 뭐 유행한다는 제품들 아니면 입소문난 제품들 아니면 명품 제품들 이런 것을 다 써봐도 애터미 제품이 훨씬 좋은 거예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그럼 굳이 내가 그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제품들을. 그래서 다시 애터미 제품을 바꿔 사용했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애터미 이렇게 관판들이 곳곳에 있는 거를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해외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또 제가 20대였기 때문에 자본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로우 리스크가 아니라 노우 리스크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상한선이 있다라는 거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어쨌든 거의 노우 리스크에 가깝지만 저의 시간과 또 젊음, 청춘을 투자해야 되는 일인데 좀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애터미 분석을 해봤죠. 네, 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지 정말 네, 꼼꼼하게 제가 기존에 쓰던 제품들이랑 성분부터 뭐 가격이나 뭐 인증마크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시스템을 통해서 애터미 데이터들을 하나씩 보면서 아, 애터미가 정말 이제 검증되어 가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거를 또 네,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꼼꼼히 네, 분석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오늘 이제 애터미 소개니까 이건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애터미 사업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요즘에 이런 글로벌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애터미 정말 탄탄하게 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이제야 깨닫고, 정말 예전에는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애터미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즘엔 이미 안정적인 소득을 이미 갖고 계시고 위치도 안정적인 위치를 갖고 계신 분들, 또 이미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만 추가 수입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분석하실 수 있는 분들도 애터미가 정말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게 본인들도 납득이 되셨기 때문에 애터미가 더 지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애터미가 그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창업을 하게 되면은 목표가 있잖아요. 창업 이념이라는 게 있을 텐데 애터미는 창업 초기부터 이 창업 이념을 쭉 지켜왔습니다. 그 첫 번째 창업 이념이 바로 네, 생존입니다. 네,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이 회사 안에 수많은 뭐 임직원이라던가 협력사라던가 특히나 저희 고객들은 여기서 또 수입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창업 이념 목표가 바로 생존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원가 관리, 비용 관리를 해왔고요. 또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 중심이라던가 투명하게 경영한다라던가 그런 재무 관리도 탄탄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원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애터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같은 가격이면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 그리고 같은 품질이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겠다,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입니다. 그만큼 원가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그래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다. 이 이념을 창업 초기부터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몰려오고 있는 결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애터미 제품 중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애터미 칫솔입니다. 아마 안 써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내가 아마 써봤다가도 이게 애터미 칫솔인지 모르고 쓰셨을 정도로 안 써보신 분이 없으실 정도의 칫솔인데 이 칫솔은 보시면 이 대가 투명하게 되어 있죠. 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게 플라스틱인데 원래 보통 다른 칫솔들을 보시면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뭐 하얀색이라던가 뭐 색깔이 들어있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을 해서 환경 호르몬 그런 위험들이 있는데 이 애터미 칫솔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기 젖병이나 물병에 들어가는 네,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고급 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칫솔 모 같은 경우에는 또 아마 나중에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굉장히 부드러워서 구석구석 닦이는 기능성 모인데 여기에 노란색이 바로 순금이 뿌려져 있어요. 네, 순금이 뿌려져 있는 이유는 향균작용까지 되는 또 향균작용도 되는 기능성 네, 칫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을 들었을 때 아 나는 이거 뭐 만 원이어도 사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애터미에서 지금 얼마에 판매하고 있죠? 네, 12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칫솔을 이제 항상 제가 해외 돌아다닐 때마다 이제 마트 가는 것도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제품들을 이제 쭉 비교를 해보거든요. 해외 뭐 마트 같은 데 다 가봐도 이 정도 가격에 칫솔이 없고요. 이 정도 품질의 칫솔도 일단 없고요. 네, 이 정도 가격의 칫솔들을 보면 정말 못 쓸 정도의 칫솔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정말 품질은 가장 좋게 만들고요. 가격은 가장 낮게 네,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네, 대표적인 또 상품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이런 품질과 이런 가격을 만들지만 그 함께하는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납품 후 일주일 이내 현금 결제를 해주고요. 한 품목은 한 회사랑만 거래를 해서 그 회사가 충분하게 이제 안정적인 그 루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시설 투자라던가 원자재 구매 자금을 지급해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안정적이게 품질을 올릴 수 있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품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품질은 좋은데 가격을 싸니까 내가 굳이 반품할 이유도 없고 계속 지속적인 재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4년째 0%대 반품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도 네, 최저이고요. 그냥 온라인 쇼핑몰 평균 또 홈쇼핑 뭐 평균 반품률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놀랄만한 네, 반품률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이뤄왔고
오면서 이뤘던 성과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까 채 GPT도 얘기를 했죠. 대표 상품인, 네, 해모임, 네, 입니다. 9년 연속 동정업계 최고 베스트셀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별 인정형 1호, 네, 제품이고, 유일하게 면역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피로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중 기능성을 인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또 한참 코로나가 지나면서 면역력, 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홍삼이 원래 한국하면 홍삼이었는데 이제는 한국하면 홍삼이 아니라 네, 해모임이 됐습니다. 바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수출액 1위를 차지한 거죠. 가장 많이 수출되는 건강기능식품이 해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해모임이 효과가 좋으니까 먹어보니까 피로개선도 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는 거겠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인데요. 화장품 업계 최초로 쿼드러플 크라운, 네, 사관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상 모두 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네, 국가 기관에서 인증받은 기술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네 가지나 받은 제품은 한국의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갈 때도 해외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비즈니스 할 때 이게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보시면 이 맨 앞에 있는 이 세종대왕상 수상만 얘기를 해도 얘기가 사실 끝날 것 같아요. 이 세종대왕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특허청에서 주는 특허 기술상인데요. 한 해 동안 10몇만 가지의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특허 수많은 뭐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의학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들 속에서 1등 대상 이 바로 이 세종대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품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성분도 정말 비싸고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성분들이 피부 속까지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의약품 전달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성분들이 필요한 부위에 찾아 들어가는 기술력을 개발을 해서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백에 좋은 성분이 있으면 미백에 작용하는 어쨌든 그 세포 있죠? 그 세포에 이 미백 성분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네, 놀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놀랄만한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세종대왕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세 가지 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얼마나, 이 제품의 기술력이 우수한지, 네,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대표적인 제품들만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어떤 품질이고 어떤 기술력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외에 다른 제품들도 이미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뭐 비오틴이라던가 오메가3라던가 루테인이라던가 멀티비타민이라던가 네, 이 랭킹파이라는 곳에서 네, 몇 등했죠? 네, 1등을 네, 차지를 했습니다. 예, 또 보시면 또 이 의약 외품 그냥 뭐 치약이 아니라 의약 외품 전체 수출 실적에서도 보시면 애터미 치약이 1위를 차지를 했죠. 네, 이게 치약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 있잖아요 반창고 뭐 생리용품 이 모든 의약 외품 중에서도 애터미 치약이 수출 실적 1위를 차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화장품 생산의 기준으로 책임 판매 업체 생산 순위 4위를 또 차지를 했습니다. 또 그만큼 화장품이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까 이제 이런 다양한 정말 원가 관리와 이런 비용 관리를 통해서 애터미가 이제 생존을 창업 이념, 생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500대 기업 중에서도 보시면 안정성 1등을 네, 차지를 했습니다. 네. 네. 보이시나요? 유동 비율은 네, 4위고요. 영업 이익률 1위,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거겠죠. 낮다라는 게 또 1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500대 기업에서 가장 안정적인 네, 지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또 데이터로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창업 이념을 지켜왔기 때문이죠. 이 생존이라는 창업 이념을 지켜왔기 때문이죠. 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네, 지켜오면서 네, 이런 안정적인 지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속도입니다. 네. 이제 속도는 속력이랑 다르죠. 속도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속력을 네, 낼 때 이 속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뭐 외부 이런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네,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또 전파 속도도 전 세계적으로 전 동시다발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들의 이제 확장 속도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네,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로 보시면 이 창업 이념을 지켜온 결과로 보시면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자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연평균 30%씩 이렇게 성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로도 이렇게 벌써 26개 법인이 오픈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통합 회원수도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해서 지금 1,500만 명의 회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억 불 수출앱 탑을 수상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누적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네 바로 15억 달러를 돌파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의 날에 대통령 평창도 네 수상을 했죠. 그만큼 수출의 역군 역할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성장을 보시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제가 몇 군데만 가지고 왔어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네,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탑 10에, 네, 이렇게 진입을 했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애터미, 이렇게 글로벌로 진출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품질이 좋고, 저렴한데, 요즘에 정말 해외 열풍이 엄청 나거든요. 해외 한 번이라도 이제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제가 그래도 꽤 많은 국가를 다닌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한국 한식당이 가장 좋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또 거의 구멍가게 같은 곳에서도 다 소주를 팔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뭐 한국 그냥 뭐 김치 뭐가 있을까 또 뭐 이 과자 뭐 라면 막 이런 또 뭐 김 뭐 음료 막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어떤 친구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젓가락 집는 것도 배우고 이제 그 인도계 친구였는데 젓가락 집는 것도 배우고 음식도 다 이제 한국 스타일로 바꿔서 이렇게 먹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어머니가 적응을 못하겠다고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한류 열풍이 엄청 네, 나기 때문에 제가 딱 가도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아 이래서 애터미가 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해외로 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저희가 막 해외 가서 여행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애터미를 보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한국으로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에도 기여하고 있는 네, 애터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한국 제품들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애터미는 항상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해외에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국가에 좋은 제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나라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좋은 제품들을 애터미가 소싱을 해와서 또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각 국가에 네, 판매를 합니다. 뭐 대만 파스라던가 뭐 멕시코 아보카도 오일이라던가 호주 마누카 꿀이라던가 그리고 중국 그 쉐이크 있는데 중국 쉐이크를 너무 맛있어요. 제가 정말 애용하는 제품이고 또 말레이시아도 가보니까 말레이시아 제품들이 또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 라면 고랭인가? 네,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또 뭐 있죠? 그 제비집
네, 제비지 음료가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그 각 나라에 있는 또 좋은 제품들을 또 소식을 해서, 네, 판매를 하는 서로 그 나라에도, 네, 그 나라에서도 수출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애터미는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판매하지만,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가전제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계란이라던가, 쌀이라던가, 야채라던가, 아니면, 뭐, 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 아자몰이라는 쇼핑몰을 만들어서, 이 아자몰에 뭐, 나이키 신발이라던가, 뭐, LG, 뭐, 바디프렌즈 안마의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소싱을 해서, 거기서도 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아자몰이라는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만에는 이 아자몰이 오픈을 했고요. 또 이것도 네, 전 세계로 네, 다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아,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그냥 쭉 나열만 해도 애터미는 그냥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나열만 해도 사업 설명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네,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또 소비자 이렇게 소비자 뭐죠? 네,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한다라고 인증을 해준 CCM 인증을 3회 연속 인증을 받았습니다. 업계 최초로 받았고요. 이게 연속 인증 받는 것도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3회 연속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이 워낙 이제 그전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에 CCM을 주냐라고 했었는데 애터미가 워낙 탄탄하고 또 소비자 중심으로 실제로 경영을 한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3회 연속 인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터미 제품으로만 바꿔도 그냥 내가 쓰던 것보다 같은 품질이면 저렴하고 아니면 내가 쓰던 것만큼의 가격이면 훨씬 좋은 제품을 쓸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네, 이득인데 거기서 캐시백까지 네, 소득까지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바꿀 이유가 네, 없겠죠. 그래서 내가 애터미에서 소득을 어떻게 얻어가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네, 마지막 이제 창업이며 세 번째입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네, 애터미는 균형 잡힌 분배를 하는 것을 창업 이념으로 쭉 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플랜에서 네, 설명을 드리겠지만 애터미는 뭐 먼저 시작하신 분만 다 가져가거나 어떤 특정 능력 있는 사람만 다 이제 뭐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정말 균형 잡히게 공의롭게 네 이런 분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또 애터미에서 창출된 그 가치는 애터미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만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또 사회에 나눔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산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 네, 또 1위를 또 차지했습니다. 매출 대비 가장 나눔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그 뭐 2위, 3위 이런 기업들이 또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보다 매출 대비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애터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오늘 근데 마케팅 플랜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네,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러면 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지, 네,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다섯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입할 때, 여기 가입할 때 돈 안 드셨죠? 네. 그리고 만약에 너 사업하려고 하면은 최소 얼마 이상의 물건을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이상의 물건을 한꺼번에 사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없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유지비라는 거는 뭐 최소 한 달에 얼마 이상의 물건을 꾸준히 사야지 너가 그 사업 권한이 유지가 돼.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전혀 없죠. 네. 그래서 그냥 무료로 회원 가입해서 내가 필요한 물건들 사면서 사는 것만으로 네, 사업의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품을 보시면 다 이렇게 포인트가 붙어 있는데 이 포인트가 이제 이 마케팅 플랜에 따라서 이제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수당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그 아까 첫 번째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라는 거 특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너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으로 두 소비자 그룹만 만들면 되는 간단한 그런 굉장히 심플한 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인데요. 이 첫 번째 무한 누적은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 우측으로 만들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내 좌측으로 뭐 10단계, 뭐 100단계, 1000단계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갈 거잖아요. 네. 쭉쭉쭉쭉쭉 내려갈 텐데 이 1000단계, 만단계, 억단계, 조단계까지 내려가도 이 모든 포인트를 100% 저 100만 단계 있는 사람이 올린 그 포인트, 10만 포인트도 다 내 하위 매출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까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곳들 같은 경우에는 뭐 5단계까지 아니면 10단계까지만 100% 인정해주겠다. 아니면 그 밑으로는 절반만 인정해주겠다. 아니면 뭐 한 뭐 20단계 아래부터는 너가 한 거 아니니까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에터미는 100%. 네, 저 무한 단계까지 100%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무한 누적이라는 거는 일단 나한테 있는 이 포인트는, 내가 이제, 1년 동안 칫솔 하나만 사도, 네, 평생 유지가 된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칫솔 하나, 물티슈 하나만 사도 평생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뭐, 저희 근데, 원래 그 회원 가입하고 나서 오랫동안 사용 안 하면 탈퇴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1년 동안 뭐라도 하나 사면 그냥 평생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뜻은 내가 처음 수당을 받게 되는 기준이 내 좌측 우측에서 30만 포인트 이상이 되었을 때인데 이 30만 포인트가 뭐 한 달 지난다고 없어진다거나 1년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30만 포인트가 맞을 때까지 쭉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수당 한번 받아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내 하위로 내가 한국에서 가입을 했더라도 일본 사람 달릴 수 있고요. 미국 사람 달릴 수 있고요. 말레이시아 사람 달릴 수 있고요. 태국 사람 달릴 수 있고요. 캐나다 사람 달릴 수 있고요. 그대로 그 내 하위로 바로 달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무한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내 이 말레이시아에서 산 분이 구매한 포인트도 100% 네, 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 다녀오고 말레이시아 다녀오고 그랬던 거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당의 상한선입니다. 네, 수당의 상한선은 네 이제 뒤에 후원 수당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애터미 수당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포인트로 받는 내 좌우에서 올라오는 포인트로 받는 후원 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나랑 같이 사업하는 분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받는 직급 수당이 있고 처음 이제 내가 승급을 했을 때 받는 축하 선물인 승급 프로모션이 있고요. 이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교육 수당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앞에 세 가지만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포인트로 받는 수당이라고 그랬죠. 내 좌우 소비자 그룹에서 올라오는 이 포인트로 받는 후원 수당은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수당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점수로 환산이 됩니다. 네,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이 15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고 이 점수가 1을 이제 후원 수당 이제 점수로 N가로 환산이 돼서 한 6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 6만 원 정도 네 수당을 받게 되고요. 점점 소비자 그룹이 커지다 보면은 70만 포인트가 되는 또 때가 오겠죠. 매일매일. 그러면 30점이라는 점수로 환산이 되고 이 점수가 환산이 돼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2만 원 정도 네 수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점점 늘어나다 보면 150만 포인트는 60점 이런 점수로 환산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4만 원 정도 내 수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1일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1일. 그러니까 1당이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맞았을 때. 그래서 뭐 240만, 600만 점점 볼륨이 커지겠죠. 2천만에서 5천만까지 가게 되면은 300점이란 점수를 받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120만 원 정도 네 1당이라고 부를게요. 1당을 받게 됩니다. 보시면 이 5천만 포인트까지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수당의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이 5천만 포인트까지만 가면
그 이상 뭐 점점 볼륨이 커져서 1억만 포인트, 1000억만 포인트가 돼도 5천만 포인트로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당의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공하신 분들, 하루에 120만 원 후원수당 받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네. 이 120만 원 수당 받아가시는 분들이 이 이미 가져가지 않는 이 포인트들은 아까 이 1일 후원수당 이 모든 점수가 N가로 환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복잡한 거는 초대하신 분에게 여쭤보세요. 네. 설명드리기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이 가져가지 않는 이 포인트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네. 이 하위에 있는 분들에게 골고루, 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포인트가 점수 차이가 이 처음 받는 수당, 처음 단계의 이 30만 포인트라 마지막 단계 이 5천만 포인트가 167배 정도 네 포인트는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수당을 받는 점수는 수백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뜻은 이제 위에 막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보다 아래에 이제 있는 분들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분배가 되어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균형 잡힌 분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런 것들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윗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다 가져간다가 아니라 오히려 네 균형 잡힌 분배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직급 수당인데요. 직급 첫 번째 애텀이 직급만 이해하시면 너무 쉽거든요.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세일즈 마스터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는 이제 본인이 특약점이 되시고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동안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내 좌측 우측에서 올라오게 되면 첫 번째 직급인 250만 세일즈 마스터가 됩니다. 이건 또 이해 안 되시면 오늘 초대하신 분에게 네,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방금 그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를 좌측에 두면 우측에 두면 육성하게 되면은 그 다음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요. 똑같이 다음 직급인 샤롤러즈 마스터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 진척 직전의 직급 있죠? 그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좌측에 두면 우측에 두면 육성하게 되면 그 다음 직급으로 이렇게 승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스타,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 이 모든 직급 다 그 나의 전 직급을 좌측, 우측에 두 명씩 육성하게 되면은 그 다음 직급으로 승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직급 수당도 매월 7일, 20일 이렇게 두 번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 직급 수당은 회사 총 매출 포인트의 20%를 직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 첫 번째 직급인 이 세일즈 마스터에게 이 20% 중 절반인 10%를 뚝 떼서 줍니다. 그래서 빨리 이 세일즈 마스터들이 수입이 돼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샤를로즈, 스타,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까지 이렇게 각각 퍼센테이지별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를 오토로 그러니까 매 회차별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한 달에 최소 한 200만 원 정도 네, 수입을 얻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후원 수당, 직급 수당 네, 합쳐서 네, 다음으로는 승급 프로모션인데요. 이제 처음 승급했을 때 드리는 네, 선물입니다. 네, 각각 이제 달성했을 때 현금이라던가 제품, 또 현금, 또 여행 상품권, 그리고 후원 활동비, 뭐 승용차 대여비나 대형 승용차도 지급이 되고요. 또 크루즈 여행, 네, 10박 11일 직계가정 여행권도 드리고요. 또 후원 활동비도 이렇게 네,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현금 프로모션만 다 합쳐도 13억 6,3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네, 보너스죠. 보너스죠.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그 마지막 직급인 임페리얼 마스터를 간다고 했을 때 매달 한 1,000만 원 정도 적금을 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요즘 부업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250만 포인트 전 단계로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반기에 그러니까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동안 150만 포인트를 달성했을 때도 한 20만 원 정도 네 프로모션을 들여서 이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을 유지하게 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네 부업으로서도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 수입을 벌어갈 수 있는 이 프로모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막 왔을 때 부모님께서 승급 프로모션으로 크루즈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던 사진인데 이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크게 애터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갔다 오다 보니까 거기서 회장님도 뵙고 거기는 성공자분들을 뵙다 보니까 애터미가 되게 좋은 기업이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제 부모님이 저희의 승급 여행을 따라오는 네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 사업을 하면 가장 좋은 게 항상 애터미 얘기. 저희 집은 딱 두 가지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애터미 얘기랑 강아지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상담인 거예요. 매일서 상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하시면 내가 먼저 애터미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자녀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정말 가족 사업하기 정말 좋은 또 그런 사업이니까 적극 네,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는 이 상한선까지만 가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확률 게임이에요. 그냥 내가 노력하다 보면 이 임계점이 넘어가면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글로벌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국에서만 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한국 시장 뭐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는 이미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만 20살 뭐 만 18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지금도 오늘도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한 그런 한계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젊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수많은 글로벌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3월 달에 이렇게 중국 출장을 갔다 온 사진인데 정말 그 고급 식당도 가보고요. 그냥 진짜 로컬 그냥 그런 뭐 식당이라던가 아니면 가정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소수민족 의상이거든요. 이런 것도 내려오고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이 가신 팀장님이 이제 이런 페이셜 이제 데모를 해주시는데 이게 지역 신문에 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다녀왔는데 아 진짜 제가 해외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한국이 진짜 사업하기 너무 좋다. 한국이 제일 쉽다. 한국이 제일 편하다. 라는 건데 항상 가보면 느끼는 거지만 해외 분들은 저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이 얼마나 편한지 알고 이게 약간 불편해 보이잖아요. 이런 환경임에도 너무 애터미에 대해서 그 열정과 그것들이 너무 대단하라는 거 봅니다. 네. 그리고 너무 시스템도 애터미에서 정말 잘 제공해주고 있구나 그래도 라고 느낀 게 말레이시아는 3개국어로 세미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베뉴 자체도 두 군데로 나눠서 네, 진행을 할 정도로 본사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진행한다라는 게 엄청난 메리트구나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네, 가서 또 열심히 이렇게 네, 일하고 왔고요. 또 역시 한국 사람들은 페낭이라는 곳을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애터미 사업하다 보니까 이런 페낭이라는 곳도 가서 다양한 분들과 또 이제 친구도 되고 사업도 하고 또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영어로 뭐 사업 설명을 하고 영어로 뭐 미팅을 하고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미국 갔다 왔지만 미국 간 것도 사실 뭐 왜 미국 갔지? 어쩌다 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말레이시아에 가서 그냥 다 영어로 소통을 하고 영어로 사업 설명하고 하는데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저도 몰랐던 능력들 애터미에서 정말 많이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리더스 애터미에 이제 20, 30대 성공자 클럽이 영리더스 클럽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간사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분당 탑센터. 요즘에 이제 탑 연합으로 거의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아마 영클래스를 곧 이제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 계신 또 자녀분들, 또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젊은 사업자분들 있으시면 네, 또 한번 저희 공지할 테니까요. 이곳에 초대하셔서 이미 또 애터미에 성공한 그 영리더분들의 또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면 또 많은 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싱포들이 합창대회에서 저희 센터, 분당 탑센터가 네, 2등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네, 감사합니다.
네, 1등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정말 좀 아쉽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그 엄청난 그 성악가 분들과 함께 무대를 섰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녹음실 가서 녹음도 해보고 저희가 이제 저 음악 전공이잖아요. 제가 편곡이나 선곡이나 뭐 개사나 이런 것들도 해보면서 아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나의 그 내가 이렇게 편곡한 곡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기획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진짜 내가 애터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끼리 이제 정말 단합이 잘 되어서 사업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정말 여러 가지들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심포드림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또 이것들을 이어가서 많은 영리더분들 이제 저희 탑센터에 올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터미에서는 시스템들을 본사에서 이렇게 주관해 주었기 때문에 뭐 방금 그런 합창대회도 정말 좋은 무대에서 저희가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슬림바디 챌린지라던가 저 그래서 슬림바디 챌린지 이번에 하면서 5.3%가 빠졌어요. 체지방이. 네, 정말 여기 성공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 다녀오면서 네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지만 네 그래도 본사에서 이렇게 인바디라는 정말 유명한 기업과 함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개개인이나 뭐 그룹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본사에서 다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 컬리지라던가 3MP라던가 GSM 라던가 사실 이런 것들은 다른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각자 그룹별로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그런 팀 리더들의 역량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이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본사는 본사에 이제 애터미는 본사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정말 전문가들 초청해서 정말 전문적인 강의나 뭐 뷰티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료로 배울 수 있게 뷰티 아카데미는 뭐 제품을 사야 되긴 하지만 네 배울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라는 게 정말 엄청난 또 저희가 그냥 애터미 사업을 하던 회원이라는 것만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생활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속리산 또 속리산 포레스트 또 이제 그 뭐죠 리조트 애터미에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서 다양한 또 클럽별로 워크샵 프로그램까지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지금 이제 건강검진 센터까지 설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제 건강에 맞게 유전자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맞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주는 네, 그런 프로젝트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저는 성장들을 할 수 있었고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정말 건강해졌고요. 정말 예뻐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 이후에 그런 3가지도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서두에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폐업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소기업들도 요즘 너무 네, 어려워하고 있고 제 이제 주변 지인들만 봐도 계속 이직을 일부러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직을 해야지만 내 몸값을 올려서 이직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프리랜서든 뭐든 요즘에 인공지능 때문에 사실 점점 일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굳이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그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길 너무 잘했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한테 애터미 사업을 알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말레이시아 가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대학을 나와서도 이제 취직을 해도 초봉인지 뭐 그게 평균 월급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가 월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오토세즈 오토판매사만 돼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들에게는 애터미가 정말 네, 큰 비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활비도 아끼게 되고요.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돈과 시간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아까 제가 마케팅 플랜 때 말씀을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 바로 3대 상속이 됩니다. 네, 그 코드가 3대 상속까지 되니까 내 자녀, 내 또 내 자녀의 자녀까지 네, 이 코드를 물려줄 수 있으니까 대를 이어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진짜 그동안 제가 너무 데이터들이 많아져서 오늘 이렇게 쭉 말씀만 드렸어도 아 애터미가 어떤 회사고 내가 왜 애터미 사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네, 오늘 조금 선택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애터미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으실 텐데 제가 이제 그 저희 소속할 때 나왔던 김주하 님인가요? 네, 김주아 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그 워크북이라고 해야 되나? 책이 있는데 거기서 좋은 얘기가 있어서 따왔거든요. 위협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바쁜가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바쁜가가 핵심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없는 노력과 용기는 낭비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다음에 이제 성공의 길 강의해 주실 분은 저희 스폰서님이신데 정말 영리더이시지만 근데 중국 아니 또 제가 잘 사회자분 역할을 허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네 성공자의 이야기를 듣고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까지 네 알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Y 애터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